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은 앞에 있는 원의 방식과 뭐 별 다른 건 없어. 축에 접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만 공통으로 갖게 되는 게 규칙이 생겨요. 봐봐. 이게 지금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입니다. 맞죠?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에서 잘 봐라. 이 점의 좌표를 보고 우리는 a,b라고 합니다. 지금. 맞니? 근데 x축에 접하게 돼버리면 이 b가 자체가 반지름이 돼버려요. 아니 반지름 자체가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x축에 접한다 하면 시그마 쪽 알아놓으면 돼요. 아 x축에 접한다 하면 여기 나오는 이 y값이 반지름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럼 다시 y축에 접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y축에 접해도 마찬가지죠. y축에 접한다 하면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인데 이 점 좌표가 a,b라면 이게 a로 바뀌겠죠. 그래서 y축에 접한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x의 값, 뒤에 나오는 값이랑 반지름 값이랑 같게 돼요. 알겠니? 그러면 둘 다 접할 수도 있죠. 자, 둘 다 접하는 거는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r로 나오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건 더 쉽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얘가 1사분면이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집어넣을 때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얘가 2사분면은 마풀이니까 뿔마로 나오겠죠. 3,4원면은 마마니까 뿔뿔로 나올 거고 4,4원면 뿔마니까 마뿔로 나옵니다. 나머지 있는 문자들은 다 일정해요. 그래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파트의 내용이고 실제로 원파트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원에 접하는 직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또 공식을 이용해서 또 알려주긴 하겠지만 애들이 많이 틀려하는 부분이고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단원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그냥 간단합니다. 원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또는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원의 중심 또는 뭐 거리 구하는 거. 이게 간단한 내용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떠한 원이 있어요. 이 원이 있는데 잘 봐라. 이 원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x랑 x랑 만들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표준형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이 표준형이야. y값도 마찬가지죠. y제곱이랑 2의 y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y 플러스 a의 제곱이죠. 맞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2로 나눈 값이 완전제곱식이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얘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b일 거고 그 다음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를 여기 더해줘야 되죠. 원래 없던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9랑 플러스 a제곱을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제가 뭔가 지난다 하면 나중에 대입하는 겁니다. 지난다 하면 아 얘는 대입이구나. 근데 아직 대입해봤자 문제를 풀기 힘들어요. 맞죠? 맞지? 그래서 대입은 나중에 하고 x축에 접한대요. 자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y에 나오는 이놈이랑 이 a놈이랑 여기 나오는 이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다? a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x축에 접한다 하면 잘 봐라. 자 내가 원을 하나 더 갖고 와줄게요. 얘가 3,2래요 됐니? 그럼 얘가 x축에 접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딴 건 몰라도 이 y 좌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 돼버린다고. 그럼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잖아. 결론 얘의 값을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내가 얘기했던 이 놈의 값을 제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9 더하기 a제곱이 a제곱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b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빵 돼야 돼요. 빵. 맞아요. b가 0이야. 그럼 b가 0이면 끝났죠? 식 자체는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 아니. b가 0이 9죠. 미안합니다. 9죠. 2개 대해서 0대야 됩니다. 미안. 자 이렇게 난다고. 그러면 다 했다. 2, 마이너스 1 지난댔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잖아. 맞아요. 2,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25라면 1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제곱이 돼버리고, 이거 풀어버리면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 제곱입니다. 그러면 a 제곱 a 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a 넘어오면 2a는 2가 되죠. 결론적으로 a 값은 1이다. 문제에서 a 값과 b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놓으면 돼. 아, x의 x축에 접한다면 y 뒤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제곱하면 이 뒤에 나오는 값이 되는 거구나. y축에 접한다면 이놈을 제곱한 값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마찬가지. 아까 중심이 어떠한 직선 위에 있다 하면 미지수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점 만들었습니다. 그럼 잘 봐. 얘 위에 점 아무거나 내가 하나 잡으면 a,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나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하필이면 어디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한다면 내가 이걸 r제곱으로 적을 이유가 없죠. x축에 접하면 y 뒤에 나오는 이놈의 제곱을 여기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 a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 상관없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 식에다가 뭐 하자? 대입. 지난다 하면서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3-a의 제곱 더하기, 자, 2 여기 집어넣었어요. 2 여기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a의 제곱 되죠.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것만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풀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자, 이항할 수 있는 건 다 이항합니다. 1, 1 넘어가면 없어지고요. a제곱 넘어가면 없어지고요. 맞지? 이제 정리하면 되죠. 플러스 2a 넘어옵니다. 그러면 a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1, 1 날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되겠죠. 는요, 인수분해하면 a-9, a-1은 0. 결론적으로 a값은 1 또는 a는 9, 두 가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원이 두 가지가 생기겠죠? 맞지? 자, 원래 원방정식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a를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뭐 9를 집어넣었을 때랑 식은 달라집니다. a에 1 집어넣으면요, x-1의 제곱 더하기 a에 1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미안. 잘못했다. a 1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2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1 집어넣으면 4 됩니다. 두 번째, 9 집어넣으면요, x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죠. 맞죠? 9 집어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식 자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래프로 본다면 이런 형태예요. 쌤이 지금 봐봐, 이해를 해라. 왜 두 개인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됐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안에서 얘가 x축에 접한다 했잖아. 맞죠? x축에 접한다 했죠. 그러면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근데 봐봐, 이게 지금 1이라고 9가 나왔기 때문에 쌤이 지금 만들어 보는데요, 원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가 하나 만들어진대. 요렇게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점이 뭔가 3,2쯤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그리고 3,2를 지나면서 또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그때 이 원의 중심이 9,10이겠죠. 맞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원 위에, 같은 직선 위에 중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5번에도 마찬가지. 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식 만드는데요, 또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y 값으로 표준형 만들면 y 플러스 2분의 1k의 제곱. 맞지? 자, 이거 넘어가면 원래 있던 숫자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고요. 얘 제곱한 거 여기도 적어주면 플러스 9고요.
얘 제곱한 거 여기도 적어주면 4분의 1k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맞니? 자, 이렇게 나오고 얘가요. y축에 접한대요. 자, y축에 접한 다음에 아까 어떻게 봤어요? x의 값을 제곱한 값이 이게 돼야 돼. 맞니?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니까 이 값 얼마 돼야 돼요? 9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자, 얘가 9가 되려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빵 돼야 되죠.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얘는 16 돼야 돼요. 맞지? 이제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k제곱이 16 돼야 되니까 k값은 어떻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k에 4 집어넣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16이고 곱하면 4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없어지니까 9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근데 봐봐. 이게 중심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k거든요. 맞니? 근데 문제 좌표에서 중심이 3, 4원면 위에 있대요. 3, 4원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결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k값이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이건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놈과 요거 두 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써보니까 아 k값은 무조건 플러스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k에 마이너스 4 넣어버리면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3, 4원면 위에 점이 아닙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에서 k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그냥 4입니다. 다음, 마지막. 자, 3,3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잠깐만 보여줄게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외계인 뭔가 대충 봅시다. 그럼 X축과 Y축 동시에 지날 수. 자, 대충 봅시다. 네. 이게 Y축이고요. 어? 잘 봐. 이게 X축이에요. 그러면 X축과 Y축이 동시에 지나는 점이 생기죠. 자, 봐라. 그러면 이 점이 잡혀놓은 거겠어? 3,3이죠. 왜냐하면 3,3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원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맞지? 쪽팔리니까 빨리 치울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일단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이 3,3이겠죠. 당연히 두 번째 원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죠? 다 그리면 또 이상해지니까 일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봐봐. 얘가 3,3을 두 점에 지나니까 이 점의 원의 중심을 내가 R,R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왜요? 반지름이랑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이랑 그 점의 좌표의 절대값 값이 다 똑같아. 왜? 쌤 이게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는 R,R이겠죠. 문제에서 3,3을 지난다는 걸 줬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지금 원의 중심이 무조건 어디에 있습니다? 1사원면에 있습니다. 이 말로 주는 겁니다.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3,3을 지나는 원은요 1사원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거 4개 중에 하나거든. 근데 하필이면 이 원이 3,3을 지난다. 3,3은 이 1사원면 안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아 점 원의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1, 4원 위에 점일 거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플러스 넣을 겁니다. R 값이. 그러니까 R은 양수라는 거죠, 지금. 자, 일단 문제로 정리 계속하면 식부터 만듭시다. 자, 원의 중심이 R, R이야. 그러면 식은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3,3이 아닌 2, 4원면이었다 치면 만약에 원이 2, 4원면이었어. 또는 3, 4원면이었어. 이렇게 X축과 Y축이 접할 때.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R, 마이너스 R, R로 나오겠죠.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나올 거야.
그럼 이건 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 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내가 이거 왜 계속 해주냐면, 너가 이거 부호 잘못 적어서 다 틀려요. 대부분 다 1사원면처럼 적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2사원면이었고 3사원면이었고 4사원면이면 여기에 대한 부호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로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쌤이 한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맞게 계속 풀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R제곱이죠. 접하니까. 안지름이 R이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3,3을 지난다. 그냥 나온 거 아니죠? 대입하란 말입니다. X에 3, Y에 3 집어넣으면 3-R의 제곱 더하기 3-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맞죠? 풉니다. R제곱, R제곱 풀면 2R제곱. 자, 이제 바로 정리합시다. 이제 R제곱, R제곱, 2R제곱이었는데 R제곱 넘어오면 그냥 R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6R이니까 마이너스 12R 됩니다. 플러스 9,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8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 R 마이너스 얼마고? 9 얼마가 됩니까? 쌤 아우 암시 안 된다. 이거 왜 쌤이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나 혹시? 네. 네. 자, 이거 정리합시다. 아, 귀찮네 이거. 아는 안지는. 자, 안지는 거 합니다. 그냥 우리 써야 되겠죠? 네. 맞지? 반그냥 우리 씁시다.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 맞지?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제곱 36 마이너스 AC 맞니? 그럼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고? 18입니까? 그럼 얘는 아, 6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맞아요? 아, 반지름 이래 나왔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내가 원의 중심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 했잖아. 맞지? R값이 몇 개 나왔다? 두 개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의 좌표는요? 6 마이너스 3 루트 2, 6 마이너스 3 루트 2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R,R이니까 R이 두 개 나왔잖아. 맞지?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으면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클 거 아니야. 이게 반지름 R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좌표는 6 마이너스 3 루트 2, 6 마이너스 3 루트 2. 두 번째 좌표는 6 플러스 3 루트 2, 6 플러스 3 루트 2가 되겠죠. 자,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정수의 꼴로 주긴 줍니다. 자, 그때 뭐 알아? 이 두 점에 뭐 구하래요? 거리 구하래요.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리고 제곱하면 되지. 얘에서 얘 빼면요. 6루트 2 나오죠. 이거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빼도 6루트 2 나오죠.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우면 거리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뭐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 하면 이게 A점 좌표고 이게 B점 좌표입니다. 그리고 얘는 AB의 길이죠. 맞죠? 자, 제곱하면 이거 얼마 돼요? 72가? 이게 70입니까? 맞지? 그럼 루트 얼마 돼요? 144입니까? 맞지? 144 얼마인데 이거? 12로 나옵니까? 그래서 아, 이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로 나온다? 12로 나옵니다.